안녕하세요. 담론자입니다. 요 캐퍼시트 이제 꺼내놨는데, 단 거 말고, 한동안은 이제 중국에서 판매하는 이 캐퍼시트 이용하는 스포기 한 몇 가지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몇 가지 주문해놨어요. 그게 도착하면 영상 찍을 거고, 그거 이제 조만간에 다이 코리아에서도 이제 스포기가 준비가 되면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먼저 요 제품 구매한 거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스포기 가지고 할 수 있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요게 한 개 딱 하면 22,417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요게 설명서에 보면 슈퍼 캐퍼시트 2.8, 2.8 연결이 적합하다. ES 사용하는 게 맞고 단일 용량으로 3000F, 그 3000필렛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정밀한 제어에 의해서는 뭐하고 뭐하고 있는데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됐고 요거는 이제 연결을 하면 0.15T 니켈 뭐 용접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ES만 할까? ES2PO 한번 구성해가 테스트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충전 허가 내장이 안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제품 가지고 일단 제가 테스트 이번 영상을 진행합니다. 일단 먼저 요거 분해를 해야 되겠죠. 분해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힘든 거 아니거든 분해하는 게. 이 밸런스 선을 먼저 다 분해해 주면 됩니다. 그냥 이 볼트도 잘 보관하셔야 돼요. 완전 분해할 거니까. 참고적으로 오면 전압 없는 상태에서 분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자 도화해봐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요쪽에 끝에 한 군데씩 딱딱 제껴줘야 돼요. 넣어가지고 저는 몇 번 해봤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두 개 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섯 개. 아, 병렬이 안 되네. 길이가 안 맞네. 저는 테스트만 진행하고 다시 분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요런데 전련을 지금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더라도 이게 공간이 어느 정도 뜨지만 될 수 있으면 중간에 전련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만진 이유가 요게 지금 전기를 충전 안 했어요. 그게 완전 영전압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 주문한 거 이번에 주문해가지고 가져온 거 니켈 플레이트가 0.1T 같아요. 만져보니까 여기 아우터 마이너스하고 적혀있습니다. 아우터 마이너스 여기다가 해주고 연결 아우터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 여기 인 마이너스 그리고 인 플러스 요거는 부저예요. 부저 이런 식으로 납땜해 주면 되고 여기 보면 이쪽 글자가 플러스하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플러스하고 여기 기판에 보면 플러스하고 적혀 있죠. 요게 그게 같이 납땜만 해주면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요게 대충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 이쯤에 한다고 보고 여기 플러스하고 요 플러스 연결해 주면 되고 대충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아까 쪼아주지도 않았고 연결을 하지도 않았어요. 미세 전류가 있어도 이 LED가 불이 도옵니다. 오, 되게 민감해. 무서워. 위치에 잡았으니까 분리하고 자 기본 세팅은 완료됐고 충전 회로가 따로 없는 게 나중에 정말 DIY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같이 물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은 했고요. 이런 식으로 요 하얀 거는 열 전도 테이프예요. 그래가지고 FET 쪽에 열 방출을 할 수 있도록 열 전도 좀 전체를 덮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 회로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테스트 해보고 만족하고 그런다면 제가 케이스까지 제작해가지고 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휴대용. 근데 지금은 일단 테스트이기 때문에 까이는 작업 안 했습니다. 그 기존에 폐기했던 분해했던 가이드를 요 밑에다 한 개 꼽아주면 좋겠죠. 여기다가 두 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련도 되지만 이 공간을 밑에 위에는 잡아주지만 밑에는 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일단 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
거고 일단 충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제가 5.6V 2A로 충전을 일단 먼저 할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아까 충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전련 한 다음에 충전하려고. 자, 이제 충전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화 공급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류가 0.5A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테스트 충전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런 스포키 같은 경우 사게 되면 전압 없는 배터리 바로 스포치지 마시고요. 이런 판이나 안 그러면 칼날 있죠. 칼날 위에다가 놔두고 스포츠를 치가지고 정확한 세팅값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요 스포키는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이 스포키 지금 파란불 와 있는데 이 버튼을 꾹 눌리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꾹 3초 정도 눌리시면 켜져요. 이게 1단이에요. 그 다음 또 눌리고 있으면 2번 깜빡거리죠. 2단, 3번 깜빡거리 3단, 4번 움직여요. 부정 울리면서 4단, 5단. 이런 식으로 먼저 기능을 파악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 꾹 눌리시면 꺼지고. 이제 이 제품은 0.1T 같은 느낌인데 일단 처음에 살 때 같이 오는 니켈 플레이트고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사용한 0.15T 니켈 플레이트, 그리고 요거는 0.2T 니켈 플레이트, 이거는 0.3T 니켈 플레이트예요. 자,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배터리에 스포치기 전에 이 단수마다 요게 판에서 이제 제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0.15T 이렇게 0.15T 적어놨고 판에다가 0.2T 0.3T 이거는 공급, 처음에 공급한 것 같은데 딱 만져보니까 강도가 0.1T가 돼요. 왜냐하면 안 재보는 이유가 많이 만져봤거든. 배터리에 스포치기 전에 충분히 테스트 해보는 게 낫고요. 이게 이제 휴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캐퍼시터나 배터리 타입 같은 경우는 전압이 바뀌면서 스포크 강도가 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이제 캐퍼시터 할 때는 별도 배터리가 전원 공급 장치 있으면서 전기를 공급해주면서 스포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휴대용으로 만든 다음에 중간에 강압을 한 개 사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배터리 별도 뭐 전기 공급해줄 수 있는 배터리 한 개 있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스포치든가, 안 그러면 아답터 해가지고 전기가 꼽혀 있는 상태에서 스포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그냥 이건 테스트 한 거니까 옆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전압 변동을 보십시오. 제가 전압 여기 전기를 꺼볼게요. 끄면 전류는 공급 안 돼요. 지금 이 캐파시터에 5.5V잖아요. 보다 하나 쳤고 이렇게 되면 전압이 천천히 내려간다고. 그러면 스포시 치면 칠수록 같은 세팅값에서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 스포츠를 하게 되면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배터리에 되게 많이 스포츠를 치게 되거든요. 한번 뭐 한 3에서 10P만 되더라도 배터리가 몇 개입니까? 30개 아닙니까? 그러면 개당 두 번 친다 하더라도, 네 번 치네요. 네 번 친다 하더라도 최소 30개, 120번은 스포츠를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압이 점점 내려가면서 스포 강도가 약해진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스포츠를 칠 때 내가 한 번, 두 번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히 전기를 공급해주면서, 아까하고 많이 떨어졌죠? 전기를 공급을 해주면서 스포츠를 치셔야 됩니다. 1단인데 0.1T 같은 경우는 여화도 없고, 여기 보면 여화도 없고 스포시 잘 됩니다. 이거 뭐 그냥 설명하려고 스포츠 한번 집은 건데 1단에서 이게 0.1T인데 스포 상태가 여화도 없이 잘 됐어요. 일반판에 배터리 치봐야지 알겠지만 옷이 다 찢어진다. 야씨, 테스트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스포시 일단 잘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판을 뒤로 돌렸어요. 저는 동판에다가 할 건데 같이 주는 0.1T 1단에서 스포츠 한번 치볼게요. 두 번씩 치볼게요. 우리 하나, 두. 그리고 0.15T 0.15T 0.2T 그리고 0.3T 자, 1단에서 0.3T는 붙지도 않아요. 이런 판에다 먼저 치본 다음에 해야 돼요. 무조건 배터리 스포칠 때 뭐 다른 사람들 보면 바로 배터리 스포치는 걸 보여주던데 이 식으로 판에다 먼저 해봐야 돼요. 0.2T는
1단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0.15T. 오씨. 0.15T 강력합니다. 어때? 안 해. 0.1T 충분히 붙어요. 0.1T까지는. 아, 0.15T까지는 1단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여 없고, 여기 보시면 여 현상 전혀 없거든요. 1T는 1.5T, 0.15T, 0.1T. 여기 적어 놨죠. 그럼 2단에. 2단입니다. 요거는 의미도 없겠다. 그것도 치볼게요. 아, 참, 요거 기준에 있던 거 올려 가입만 더 잘 됩니다. 안 갈았습니다. 어, 안 갈고 테스트 하는 거예요. 0.2T. 이제 붙을라나? 0.3T. 안 붙습니다. 안 붙어. 0.3T는 안 붙습니다. 자, 0.2T. 0.2T 여한 없는데, 뜬다. 떨어집니다. 뭐, 요거는 필요도 없겠지, 뭐. 아씨, 2단에서 더 강력하다. 0.15T. 아, 됐다. 0.15T 같은 경우는 2단 정도 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 없고, 0.1T는 1단에 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단. 0.2T. 0.2T 쳤습니다. 0.3T는 어찌 되는지. 안 붙습니다. 0.3T는. 그리고 스포키 이거는 한 번씩 치고 나면 가줘야 됩니다. 스포키는 통과 안 돼. 전기 안 돼. 0.2T 안 됩니다. 일단 스펙상에 0.15T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저 테스트 한다고 0.2T까지 해봤어요. 3단, 4단인가? 아, 4단이네. 네 번째 4단입니다. 보시면 몇 분 안 쳤는데 충전되는 전류가 되게 많이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다시 0.2T 칩니다. 어, 되겠다. 다시 한번 치봐요. 0.3T는 안 될 것 같고 0.3T는 팩도 없고요. 0.2T 일단 4단에서 여 없습니다. 안 붙네요. 5단 마지막이. 0.3T는 스포 강도 보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안 되잖아요. 열이 전달이 안 되는데 뭐. 0.3T는 안 됩니다. 0.2T는 어떻게 되려나. 요 판에서는 안 돼요. 일단 0.2T. 그리고 여기 이제 0.15T 한번 다시 쳐볼게요. 0.1T. 스포된 겁니다. 약간 여하 현상이 둘다 보입니다. 약간 보입니다. 이게 판에서 치는 거는 0.15T가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면 0.15T. 0.2T 스포츠 치봤는데 전혀 안 되고 0.3T도 택도 없고. 자, 이거 보여드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테스트 할 거예요. 처음 스포 이제 기계 오가지고 테스트 할 때는 판넬 먼저 하고 이제 이런 배터리 할 때도 PD팩 배터리 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 전압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전압은 테스트하는 거는 이렇게 전압 없죠? 이것도 전압 없어요. 전압이 없습니다. 전압 없는 거 하긴 했죠. 이거가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전압 없는 거 하긴 했지만 처음에 스포 치는 단자는 항상 플러스 쪽에 먼저 스포를 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이너스 쪽에 스포 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게 그리고 일단 봅시다. 0.15T 스포를 치 볼게요. 0.15T 1단에서 스포 쳤습니다. 여하 전혀 없죠. 깨끗합니다. 1단에서. 찢어져. 인식 찢어져요. 0.15T는 1단에서 치도 이렇게 찢어집니다. 0.2T. 한 3단 정도 치볼까? 0.15T 같은 경우는 몇단 의미 없어요. 1단에서부터 이 정도 성능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스포 칠 의미가 없거든요. 2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0.2T인데 4단. 자, 4단에서 0.2T 스포츠 쳤습니다. 약하게 가쪽에 여하 현상이 미미하게 좀 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괜찮다.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면 스포 강도 상당히 괜찮아요. 5단. 0.2T 다시 한번 쳐볼게요. 중간에. 0.2T까지 배터리 칠수 있겠는데? 여하 아니구나. 찍힌 자국이구나. 여화가 아니에요, 보니까. 찍힌 자국이에요. 제가 요새 노안이 오가지고. 보이시죠? 이거 한번 스포 보자. 찢어지네. 찢어집니다.
0.2T까지 치려면 억지로는 치는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0.3T는 택도 없고, 0.2T는 충분히 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0.2T도 짱합니다. 온 0.2T 안될줄 알았더만. 0.2T 스포츠인 거예요. 아씨. 괜찮아. 선호는 불가능하고. 0.2T까지 충분한데? 찢어지는. 5단이에요, 5단. 괜찮은데? 0.2T까지 뭐 충분하잖아. 이제 플러스 친 다음에 마이너스 테스트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0.2T에요. 찍힌 자국이고, 여한은 없어요. 손으로 먼저. 아, 안 된다, 안 된다. 손으로는 안 된다. 손으로는 불가능. 찢어져, 찢어져. 0.2T는 충분합니다. 5단에서요. 5단에서 다시. 0.3T는 안될 건데. 0.3T. 이게 전기가 안갈 거라고요. 오! 0.3T에요. 뭐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지? 0.3T입니다. 금방 한번 쳐봤지만, 이거 0.3T에요. 지금. 0.3T입니다. 글자 보이죠? 0.3T. 원래 판에 하는 게더잘안 붙거든요. 이게 이제 재질이 틀리니까. 특히 아까 저는 동판이었거든요. 오씨, 오씨. 잘못했다. 빨리. 선우. 아, 힘들어. 0.3T가 스폿이 약간 아쉽다고 해야 되나? 야, 0.3T. 야, 아깝다. 0.3T. 야, 씨, 돈 2만 원에 0.3T. 이거는 소비자가 판단하세요. 저는 스포 강도가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손으로 뜯어질 정도고, 이제 니빠가 때 보면, 이게 좀 쉽게 뜯어지는데, 0.2T는 찢어지잖아요. 0.3T는 조금 아쉬워요. 스포시. 여기서 조금만 더 강하면, 0.3T까지 될것 같은데요. 장난 아닌데. 자, 지금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참 카메라 끄고 한참 생각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마무리 멘트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능 좋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동판에다가 테스트할 때도 그렇게 만족을 못 했다고. 근데 0.3T가 실제 배터리 칠 때, 약간 좀 아쉽죠. 조금만 더 강해서도 손으로 뜯어지지 않을 정도면 괜찮은데, 0.3T는 아쉬워요. 그래서 0.25T 정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거기가 테스트 해볼 건데, 0.2T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무난하게 돼요. 저는 0.2T도 너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구매할 때 판매하는 스펙에 보면 0.15T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스포시 잘 나올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 대부분 중국 거제 이때까지 사가지고 테스트 해본 거 중에 자기들이 표기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잘 없었거든. 몰라, 제가 구매하고 전태 도착한 제품만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이거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내돈 주고 산 거니까. 여기 이제 좀더 반달 모양으로 갈고 난 다음에 0.3T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처음에 공급됐던 그대로 일자 집값 그대로 제가 스폿을 쳤거든요. 근데 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 만족스러운데. 제가 옛날 스포기 정말 괜찮다는 캐퍼시트 있죠.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거. 그거보다는 성능이 제가 느낌상 약간은 떨어지는데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번 이거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 개당 15,000원에 판매하고 있네. 그게 3만 원, 이게 25,000원, 그게 뭐 55,000원. 야, 55,000원이네. 55,000원. 저야 이거 이벤트 할때뭐 사람들 구매했던 분 같으면 개당 뭐 얼마 안 치고, 또 우리 카페나 KD 카페 회원이었던 분은 회원 등급마다 DC가 됐겠다면 최저가 보면 6에서 1패가 35,000원인가 구매했으니까 개당 한 5,000원, 6,000원, 10,000원, 40,000원이면 이게 완성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때 미리 제가 스포키 사용하는 거 리뷰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1탄이에요. 이거 준비한 게 지금 2개, 3개, 4개, 5, 한 5가지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그거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가장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해가지고 캐퍼시티 이거 한몇개 정도는 무료 나눔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1탄부터 이렇게 성능 좋으면 되나? 너무 만족합니다. 가지고 있는 분은 휴대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 만들어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0.2T까지는 무난하게 됩니다. 0.3T, 요게 전선 좀 바꾸고, 요게 단자, 이것 좀 바꾸면 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뭐 이렇게 분해할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케이스 만들고 약간 이거 전선하고 튜닝하는 영상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3D 프린터 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너무 만족합니다. 자, 테스트, 이 한동안 저 스포키 테스트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건데, 알리에서 제가 구매한 게한네 가지인가 구매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테스트 진행해 볼 거예요. 그거 이거는 왜 추천 안 하는지, 왜 이거는 추천하는지, 성능 어떤지 정확하게 비교해 드리고, 이번 영상에는 이거 테스트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영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비슷한 멘트가 계속 들어가겠지만, 첫 번째부터 너무 대만족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와, 진짜 미치겠네. 와, 첫 번째부터 이렇게.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케이스하고 이거 분해해가지고 고정하는 거하고, 파워뱅크하고 같이 만들까? 파워뱅크 강화벽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되게 스포키, 인두기, 스피커까지 같이 있는 거 한번 만들어봐야 돼. 오, 너무 좋은데.